어머니, 시작. In addition, 게다가라는 뜻이죠. 게다가, credibility, 신뢰는 comes from, 생겨납니다. reliable source, 신뢰할 만한 source, 원천에서 생겨납니다. 컴마, 그런데 위치는, 이 위치의 선행사는 누구야? 이 source야, source. 그런데 그 신뢰할 만한 source, 원천은, 근원은, 출처는, which include, 포함합니다. The results of recent studies or expert opinions. 요거. The results of recent studies. 최근에 연구 또는 expert opinions. 전문가들의 의견. 최근에 연구 결과나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Look at, 봐라. The two statements below. 아래에 있는 두 개의 진술 한번 봐라. Whose statement do you think? 이거 한번 잘 봐봐. 원래 do you think 너는 생각하니 그 다음에 이 whose statement가 원래 여기 있었어 원래 여기 있었어 do you think 너는 생각하니 whose statement 누구의 진술이 is more credible 더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니 원래 이거였어 그런데 앞에 이렇게 think라는 동사가 나오잖아 그러면 의문사가 어디로 간다?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야 지금 얘가 지금 의문사거든 근데 후즈는 스테이트먼트를 꾸며주는 거라서 후즈만 나가면 안 되고 같이 스테이트먼트를 같이 끌고 나가는 거야 앞으로. 그래서 후즈 스테이트먼트 do you think is more credible? 원래 뭐였다고? do you think whose statement is more credible? 이거였어. 그런데 앞으로 나간 것뿐이야. 해석은 똑같이 하면 돼. 너는 생각하니 누구의 진술이 is more credible? 더 신뢰할 만하다고. 태호 씨가 얘기합니다. Violent games, 폭력적인 게임은 cause 유발해요. Aggressive behavior. 공격적인 행동을 유발합니다. In children, 애들한테. Recently conducted research. 얘는 PP고, 이렇게 꾸며주는 분사야. 수동의 의미야. 그 다음에 얘는 또 PP를 꾸며주는 부사가 되는 거야, 지금. 최근에 수행된 research, 연구가 has proved it. 그 사실을 입증했어요, 앞에. 애들한테 공격적인 행동을 유발한다는 사실. Violent games. 폭력적인 게임은 cause aggressive behavior in children. 애들한테 폭력적인 행동을 유발합니다. People say so.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 지금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다르게 표현했는데, 태호하고 주민이. 태호는 사이트, 인용합니다. 이 사이트가 인용하다지. 태호는 the results of recent research. 최근의 연구 결과를 이용합니다. As 뭐로서, 전치사야. As supporting evidence.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For his idea. 그의 생각에 대한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최근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민이는 just relies on, 단지 의존할 뿐이래. Random people's opinions. 무작위적인 사람들의 의견에 의존할 뿐이래. Therefore, 따라서, 그러므로, 누구? 태오의 statement, 진술이 is more credible. 더 신뢰할 만하다. 비교급 뒤에 뭐, 된이 나와야지, 된, 뭐보다. 지민스, 지민이의 것 혹은 지민스 뒤에 스테이트먼트가 생략됐다고 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지민이의 스테이트먼트, 지민이의 진술보다 훨씬 더 신뢰할 만합니다. Logic, logic이라는 것은 is a reasonable way, 이성적인 방법이래. Of thinking, 생각하는. 전치사 뒤에 당연히 ing가 나와야 되겠지? Thinking about something, 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성적인 방법입니다. It is another key element. Another는 또 다른 하나라는 뜻이 이렇게 있어요. 또 다른 하나. 뒤에 단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another key element. 또 다른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뭐의? 효과적인 설득의. 또 다른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를 해봐. 하지만 we often use it. 우리는 이 이것이 뭐예요? Logic이지, logic. 하지만 우리는 그 logic을 incorrectly, 잘못 사용하고 있다. 잘못. Let's wonder, let's find, 한번 찾아보자. Let's find the logical fallacies. 논리적인 오류를 찾아보자. That. 관계대명사 뜻이 되겠죠? 그럼 대체 이렇게 묶어야 되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지금. 어떤 논리적인 오류? That. The three speakers. 세 명의 스피커, 화자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그럼 얘가 지금 주어가 되고, are using. 사용하고 있는. 여기 뒤에 뭐가 빠져 있어? 목적어가 지금 빠져 있잖아. 얘가 지금 관계대명사니까 뒤가 불완전해야 되겠지? In the following development.
다음에 디베이트에서 토론에서 사용하고 있는 논리적인 오류를 한번 찾아보자. 무슨 논리적인 오류가 있나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인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본문인가? 그치. 본문이 마감.